클럽키퍼스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Keep us. 지구를 지키기 위해 키퍼, 지키는 사람을 자처하는 것은 Keep us. 결국 우리를 지키는 일이다. 저는 클럽키퍼스 대표 김정희고요. 불영에서 토박이고 평생 불영에서 살다가 죽을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럽키퍼스 공동대표 박지훈이라고 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공동대표님과 20년 이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령시 토박이로서 뼈를 묻을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럽키퍼스는 환경 교육 체험 그리고 업사이클링 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주로 환경 이론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환경 업사이클링 공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환경 이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플라스틱의 이슈를 다루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금 플라스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환경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분쇄기, 사출기, 또 이동식 환기 시설을 가지고 이제 학교나 기관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작은 부피의 플라스틱들을 저희가 분쇄하고 사출하는 과정을 전부 다 체험하게 되십니다. 우연찮은 기회로 학교에 이제 교육을 나가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갔을 때 학생들이 워낙 그 플라스 이슈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다음 세대인 학생들에게 뭔가 건강한 환경 가치관을 전달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요. 그 이후로부터는 환경 교육과 그리고 이 체험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직접 교육을 나가서 이렇게 조그만한 플라스틱이 이렇게 치약재개로 재활용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었고 선생님 이제 여기 또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그래도 아이들한테 조금은 좋은 그런 환경 가치관을 전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뿌듯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랑 이제 이렇게 같이 시작하는 공동대표님이랑 처음에 뜻이 맞았던 게 저희 둘 다 평소에 그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또 저희 고장 보령시에서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현재 또 상당한 이슈라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접했을 때 우리가 우리 고장 보령시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희 사우나요? 사실 보령시라고 하면 이 시골에서 오래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타지에서 뭐 더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좀 안 좋게 보는 인식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시선도 저희가 오히려 지역에 돌아와서 창업으로서 타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살다 보면 되게 불영이 좋습니다. 뭐 바다도 있고 그 성주산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자연적인 요건도 계속 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많이 오세요. 저는 보령시가 스타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령시에서 현재 청년들에게도 충분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같은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과정들을 지원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저는 어떤 분이시더라도 보령시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령시는 저한테 스타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특히 청년 창업가분들이 같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령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같이 힘낼 수 있는 방법은 협력인 것 같습니다. 서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서로 어려운 부분이나 그리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으로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라고 힘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령시 소상공인 파이팅! 네. 여러분 힘내세요!